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제 방에도 사육장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은 풀 가동 중에 있고요. 위에는 불화가 살고 있어요. 지금 불화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어제 밥을 못 줘서 오늘 주니까 아예 폭풍 흡입을 해서 거의 다 먹어가죠.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불화의 집. 이게 뭔지 아세요? 얼갈이야, 얼갈이. 얼갈이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책거리만 항상 줬는데, 얼갈이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 여기 밑에 있어요. 어떤 아이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어제 데려왔거든요. 지금 은신처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은, 자, 바로 별거북이에요. 와, 굉장히 귀엽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별거북, 와. 아, 지금 이제 깨웠는데, 이 별거북이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파충류 샵으로 유명하면서 크리에이터 분 다흥님께 이제 무료로 분양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조금 아픈 아이긴 한데, 어제 이제 잠깐 보니까 굉장히 잘 돌아다니고 활발해서 제가 조금만 케어를 하면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되네요. 별거북이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별거북이는 이제 등에 있는 여기 노란 색깔 방사 무늬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아이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거북이 중에 하나예요. 뭐 설가타나 레오파드, 별거북. 옛날 뭐 7, 8년 전에는 굉장히 흔한 거북이었는데 요즘에는 CITES 1급이 되면서 이제 공급은 줄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격도 폭등을 했죠. 그래서 별거북 외형만 보고 입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별거북 베이비 사이즈 사용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거북은 이제 온도하고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제 호흡기도 굉장히 약해서 어떤 질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육할 때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제 폐사가 빈번한 종 중에 하나예요. 별거북은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온도하고 습도를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온도는 34도로 해뒀고요. 여기 내부 습도는 한 70에서 80 정도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바닥재에 이제 코코피트랑 황토랑 섞어서 이렇게 습하게 좀 해뒀고요. 여기 왼쪽에는 밥그릇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낮은 밥그릇을 세팅해줬고 이 왼쪽에는 물이 약간 뿌옇죠. 이 물고기신데 약간 구충제를 섞어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은신처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 아직까지 적응 기간인지 몰라도 활동성이 굉장히 없고요. 먹이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일광욕을 한번 시켜볼게요. 날씨가 좋으니까. 시키고 다시 사육장 안으로 왔는데요. 일광욕을 시킬 때는 조금 돌아다니기도 하고 먹이를 아주 소량이지만 먹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다시 이러네요. 자, 아직 적응 기간이라 그런지 활동성이 매우 없는데 적응되고 이제 먹이도 잘 먹고 이제 막 활동적이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저는 옥별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옥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